그동안은 엄마 아빠 앞에서는 나만 힘들다라고 툴툴댔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 홍석천으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지만 홍석천의 부모로 사는 건 더 힘들겠구나. 긴 시간 동안 부모님은 나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난 되게 겁쟁이거든.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외할머니 집에 놀러가면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눈발에 눈길인데 외할머니 집에서 나와서 막 큰 길을 따라서, 하여튼 큰 길만 따라가면 엄마 아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싶어서 눈길을 헤치고 갔는데 언덕이 나오는데 저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저 언덕 넘어가. 나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 가장 큰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면 난 살 수 있다 라는 희망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서 오랜 시간 동안 힘이 되어준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기 어딘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내가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근처에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만나러 온 거야. 여기다. 여긴 헬스장 아닌가요? 여기에서 대체 누굴 만날지 궁금합니다. 여기 오빠랑 함께 놀면서 오빠랑 그랬지? 너 여기서 운동해? 어. 그렇구나. 운동이 언제 왔어, 오빠? 놀래게 해주려고. 어, 진짜? 어, 심장 떨어져 나왔어, 오빠. 나 마음 중간에 놀래키면 안 돼. 아, 여기 코치님들이 응. 보니까 되게 잘생겼어. 멋지시더라고. 응. 다 멋지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야, 너? 건영이 애가 둘이야. 아, 애가 둘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운동해야 되는데. 오세요. 여기로요? 싸게 드릴게요. 아니, 여기 너무 멀어요. 아니, 여기도 멀리 가요. 아, 저기 옥수동에도 전철역도 사거리 있어요. 전철 타고 오라고요? 아, 관장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서로에게 연락이 뜸했다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재회한 두 사람. 수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때 방송할 때도 내가 얘 눈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지금도 약간 못 보는데 마음속 깊이 미안한 게 있는 거야. 지가 제일 힘들고 아플 때 얼마나 사람이 그립고 그랬을까 했는데, 한동안을 내가 얘를 못 봐가지고 나는 나 혼자 미친 듯이 막 바쁜 척하고 막 이러고 다녀가지고 미안해. 괜찮지 않아. 근데 원래 석천이 오빠하고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왜 자주 안 만나지? 근데 그런 사이가 아니라 자주 안 만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1순위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오빠가 힘들 때 언제나 나는 옆에 있고, 내가 힘들 때 오빠 옆에 있고. 의정이가 속으로 은근 나를 배려하는 게 너무 많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는 것을 싫어하신다면. 저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게 오빠 전화 오자마자 그냥 간 거예요. 그런 거는 생각할 이유가 없었죠. 그 왜냐면 난 내 입장에서는 너무 그게 큰 일이었던 게 뭐냐면, 모든 내게 너무 크니까 모든 연예인들이 나랑 거리를 두려고 했었거든. 그때 친했어도. 근데 특히 방송에 나오는 걸 같이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옆에 쟤는 왜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의정 하면 뭐 전지현인데 그냥 의정이가 오빠 내가 옆에 해줄게, 사람들이 궁금하고 기자들이 궁금해한 거 내가 질문지 해줄게, 이런 마음이 너무, 저는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울컥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의 시선을 좀 많이 풀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죠. 근데 나 갚았어. 의정이 힘들 때 뭐 급한 거 필요할 때
내가 돈 쏴줬어. 갚았어 나는. 아 근데 그거 오빠 갚았어. 오빠 쏘고 다시 갚았어. 아니지. 제가 힘들었어. 힘들었을 때. 제가 쓰러졌을 때 오빠가 기자회견으로 저를 부축해줘서 갔었어요. 서로가. 맞아. 제가 그때 이제 수술하고 그때 오빠가 같이 가준 사람이에요. 둘 다 그래. 사실 살면서 그렇게 그런 경험을 두 사람이 나누기가 힘들거든. 정말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큰 일을 둘이서 비슷하게 겪는 거 자체가 살면서 참 보기 드문지. 그치 오빠? 죽다 살아난 거지. 나도 죽을 고비를 넘긴 거고 얘도 죽을 고비를 넘긴 거고. 희정이 넌 좀 진작에 좀 전화 좀 하지. 이형이가 죽겠어. 그래도 그런 게 성선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뽀아송이라는 의상 디자이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고 그때 옷도 너무 잘 입었었어. 아 그랬나요? 아 그때 진짜. 정말 옷 잘 입었어. 동대문을 다 뒤지어가지고 따로 이제 표창받고 이게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타일리스트도 없고 뭐 그냥 오빠 스타일 자체가 패션 디자이너인데 진짜 막 컬렉션을 정말 너무 잘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특이한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돈 없으니까 명품은 못하고 동대문에 가면 막 그 구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막 퍼 막 이런 거, 털옷 막 이런 거 가지고 선글라스도 막 다 가짜 사가지고 막 진짜인 척 막 하고 다니고. 2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어쩜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한지. 지난 추억을 하나씩 꺼내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요. 근데 그거 꼭 해보고 싶어. 오빠랑은 전국 드라마를 꼭 한번 해보고 그치? 싶어. 그치? 같이 작품 한번 해보고 싶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작품 하면. 왜냐하면 굉장히 연기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연기에 대한 열정도 되게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좀 석천이 오빠 그 남자 셋 뽀아송 이미지 좋지만 다른 면의 이미지도 보셔서 전국 드라마 한번 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의정이 정말 이뻐 죽겠어! 뭐 이래 이제 옛날엔 미워 죽겠었지만 아! 힘든 시간을 견뎌내며 미소를 되찾은 두 사람.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않길 바랄게요.